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고혈압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참 호랑이 담배 피울 때인데 그래서 이 정상 혈압이라는 것은 나이에다가 자기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은 그게 정상 혈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인 사람은 정상이 얼마예요? 160이죠.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혈압은 청소년 때나 이 중년 때나 노년 때나 다 혈압은 정상 혈압은 정상 혈압이라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란 건 뭐냐 하면은 심장이 피를 혈관으로 뿜어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세게 뿜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이 여러분의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자연히 피를 어떻게 해요? 세게 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는 많이 보내야 되는데 혈관은 좁아져서 피가 충분히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심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게 뿜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배달될 수 있으면은 혈압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뇌나 간이나 이 근육이나 뼈나 이런 데로 피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피가 충분히 갈 수 없을 때 심장은 할 수 없이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하여 세게 뿜어야죠. 특히 이제 콩팥이 나쁠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혈압을 신장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다른 데는 아무런 혈압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쫙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콩팥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피를 걸러는 기관입니다. 근데 콩팥이 나빠지면 피가 걸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자꾸 피를 세게 뿜어가지고 콩팥으로 피를 많이 보내서 빨리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장성 고혈압. 신장성.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에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 혈압 중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동맥경화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조절이 잘 안 돼. 그런 거를 소위 중추성 고혈압, 중추신경계통이니까. 중추성 고혈압 거의 뭐 별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찾아보기 힘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성 고혈압. 혹은 심인성 고혈압.
이거는 워낙 그냥 성질이 막 불같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요 뭐라 이래서 하면 혈압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아무데도 고장은 없는데 순전히 성격적으로 마음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요. 혈압 높게 딱 생겼어. 내가 이제 이런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혈압이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자 하는 혈압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아닌데도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혈압을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뜻에서 지은 병명이 뭐냐 하면은 본태성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쓸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상태할 때 태자가 어떻게 돼요? 아하. 본태성. 본태성이란 말은 원인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상태니까. 본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essential hypertension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본래 올라간다.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그래도 듣기에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 본태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뭡니까? 아, 그 본태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진단명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될 때는 올라갈 필요가 없고 충분히 되지 않을 때 혈압은 올라가야 될 뭐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더 세게 뿜어서 혈압을 올립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려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많이 태워야죠. 그렇죠? 많이 태우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서 운동을 해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운동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많이 쓰니까 근육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 당분이 근육 세포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 그리고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압이 올라갔을 때, 그 혈압이 지금 혈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의 몸 안에서 각 세포로 산소 공급이 잘 뭐예요? 안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제일 잘 안 되는 상태는
막 흔히 보는 상태로서는 동맥경화, 그렇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이제 혈관이 좁아지니까 피가 그냥 통과하려면 많은 피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심장에서 세게 뿜어서 압을 올려서 이제 됩니다. 자,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혈압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의 산소 공급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정상적으로는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혈압에는 숫자가 두 개가 있어, 그렇죠? 이 숫자가 왜 두 개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모르고 위에 거, 밑에 거 이러면 좀 무식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정상 혈압을 대개 120에서 밑에 거가 70, 80, 그래서 90 이하면 정상으로 봐준다. 밑에 거. 위에 거는 140 이하면은 정상으로 봐준다. 또 너무 낮으면은 저혈압이 된다. 저혈압은 대개 90 이하면은 저혈압이고 밑에 것이 한 50 이하면은 저혈압이다. 대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 저혈압은 이상한 걸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혈압이면 참 좋다. 왜? 고혈압이 되려면 한참 더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혈압에도 저혈압도 문제는 문제예요. 왜 고혈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혈압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러면 왜 이 숫자가 두 개겠느냐? 두 개겠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혈압은 심장이 피를 뿜는, 뿜어서 어디에 미치는 압력입니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혈압은 혈관에서 잽니다. 그렇죠? 저 여기서 재잖아. 그러면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해요? 일단 뿜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피를 돌이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아마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는 피를 뿜어내고 뿜어낼 때는 후문을 어떻게 해요? 꽉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뿜어내서 피가 이제 또 다 사용된 피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는 정문은 꽉 닫고 후문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쫙 심장이 확장하면은 피가 어떻게 해요? 쫙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의 상태에 따라서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니까 뿜었을 때 하고 쫙 뿜었을 때는 심장이 뭐 했을 때요? 수축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피를 빨아들일 때는 심장이 뭐 했을 때요? 확장. 그래서 최고로 수축했을 때와 최고로 어떻게 해요? 확장했을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는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최고로 쫙 수축했을 때 120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최고로 어떻게 해요? 확장했을 때 심장이 아무리 확장을 해도 피를 완전히 빨아들일 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지 사람이. 심장이 피 아무리 확장을 해도 피의 한 10분의 1도 못 빨아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혈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압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70 혹은 80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확장기 혈압이 낮을수록 심장이 확장을 좀 생각을 좀 하시라고 멍청하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낮을수록 하는데 얘기해봐 그러지 마시고 자 만약 심장이 확장을 무슨 이유로 잘 못한다면은 확장기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죠. 안 떨어지지. 확장을 많이 할수록 혈압은 떨어지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자꾸 앉아서 그냥 짓거려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혈압을 쟀는데 이 사람이 수축기 혈압은 정상이야. 132 이 정도면 정상인데 밑에 게 문제가 있어. 밑에 게 95야. 이러면은 우리가 대략 심장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피를 뿜는 건 뭐예요? 대충 잘 뿜는데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다. 그 반대로 혈압을 재보니까 이 사람이 146이다. 이게 수축기 혈압은 좀 뭐예요? 높아. 높은데 확장기 혈압은 78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수축은 너무 세게 하는데 심장이 확장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확장을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참, 선생 참 잘 가르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위에 거, 밑에 거 그러지 마세요. 무식하게. 밑에 게 좀 높더라 이러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심장이 확장도 뭐예요? 잘하고 수축도 정상적으로 잘하는구나. 밑에 게 너무 높으면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네. 그런데 자 그러면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래서 심장이 정말 나쁜 사람은요. 확장에도 문제가 있고 수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아주 문제가 있는 심장이야. 그 이제 혈압 재 보면은 98인데 우회 거는 뭐예요? 우회 거는 116이야. 이거를 갖다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 확장하는데 이 확장 능력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우회 건 뭐예요? 이게 확장을 못하면은 심장이 확장을 못하면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상황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장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적어도 140은 돼야 되는데 이게 110 이렇게 되면은 야, 이 심장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혈액순환이 영 안 되는 사람이야. 맨날 그냥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해. 왜? 심장이 수축력이 뭐예요? 수축 능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운동할 때 심장이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수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위 이 심장 근육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혈압 박사 됐어요. 그래서 자 근데 자 그럼 심장 근육이 확장을 잘 못한다. 사실 밑에 거 확장기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장기 혈압이 심장의 확장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확장 능력이 좋을수록 심장의 무선성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연성이 좋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 이제 근데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굳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유연하죠. 근데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이 유연한 사람은 심장 자체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연한 사람의 심장은 확장을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참 이 심장도 결국 마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편이 뭘 좀 잘 못하면 벌 주는 방법이 말 안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죄질에 따라서 말만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3일이다. 3일 이제 형을 내리거나 일주일 형을 내리거나 일주일 형을 내렸는데 너무 불쌍해서 한 5일 만에 봐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밥은 해준다. 이제 죄질이 아주 나쁘면 밥도 안 해주고 말도 안 한다. 그게 이제 무슨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게 결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 사망판을 받아서 결심할 때는 그 굳은 마음이 탁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하게 심장도 확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확장 능력이 좋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좋다. 그리고 이제 등산할 때 숨은 차지만 뭐요? 너무너무 좋다. 우리 엊그저께 소풍 갔을 때 좋잖아요. 그렇죠? 경치 좋다. 힘들다. 그런데 기분은 뭐요? 좋다 할 때 심장은 확장 쫙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뺏만 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는 심장도 잘 뛰질 않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뭐요? 몸을 지배하는데 그 마음은 영에 의하여 생명파를 사망파를 버리고 생명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받았어. 그래서 그게 철저히 그 법칙 속에서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혈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죠. 이제 저혈압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격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돼요. 이제 힘든 일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왈가닥하는 사람들은 확 화를 내고 혈압이 쫙 올라가는데 그 대신 이제 자가 면역 타입 그렇죠? 이렇게 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해요? 꼭 누르고 참으 자꾸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혈압이 됩니다. 예.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제하면은 심장도 이 억제하는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계통에는 계통이 이 자율신경계통이라는 신경계통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우리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못 뛰게 하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은 흥분신경이 있고 흥분신경이 있고 억제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교감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때는 왜 그 교감 선생님이 등장하는지 이거는 부교감신경. 무슨 교감에도 부교감이 다 있냐. 근데 이건 뭐 잊어버리세요. 필요 없고. 그래서 흥분신경과 뭐예요? 억제신경. 이것이 이제 다 어떤 기관에나 두 자율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억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흥분신경이 점점 어떻게 해요? 워낙 쓰지를 않으니까 이게 약화돼 버리고 억제하는 기능만 강화돼. 그런데 억제를 하니까 심장도 세게 뛸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혈압이 점점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해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태성 고혈압이란 혈압이 원인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원인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신장성, 중추성, 뭐 심인성 이런 건 확실하게 원인이 이제 있는데 왜 이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이 없어 보이느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합동해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원인이 마치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본태성 고혈압을 알고 보면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짜고 몇 개 먹으면 혈압 올라가요, 안 올라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배웠어.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 짜고 몇 개 먹고 난 뒤에 혈압을 재보면 뭐예요? 고혈압이 아니요. 그렇죠? 짜고 몇 개 먹었다 하면은 바로 혈압이 120 이상으로, 140 이상으로 뛰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짜게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짜고 몇 개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을 들었는데 짜고 몇 개 먹어봐도 뭐예요? 고혈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짜고 몇 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고혈, 그게 이제 그게 수치가 문제예요. 자, 이게 104. 그래서 짜고 몇 개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금방 14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도 짜고 몇 개 안 먹죠. 그런데 문제는 짜고 몇 개 먹고 나면 혈압이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밖에 안 오른다는 거죠. 조금밖에 안 오르니까 아직도 140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뭐예요?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스로가 속는 거야. 오늘 짜고 몇 개 먹었다. 혈압 한번 재볼까? 괜찮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본래 혈압이 120에 예, 75였는데 짜고 몇 개 먹고 재 보니까 126에 75야. 그러니까 괜찮네 뭐. 괜찮죠. 그러나 오르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반드시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뭐예요? 또 정상으로 돌아와 또 120에 75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에이, 다른 사람이야 짜고 몇 개 먹으면 고혈압 될지 몰라 나는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짜고 몇 개도 먹고 그 다음에 삼겹살도 먹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그죠. 모세혈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짜고 매운 것 때문에 126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때문에 132가 됐어. 그래도 아직 뭐 고혈압이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네 뭐. 이러다가 또 돌아가. 한 몇 시간 있으면 또 정상화돼. 그러니까 뭐 짜고 몇 개 먹어도 괜찮고 삼겹살 먹어도 뭐요. 다른 사람은 고혈압이 될지 몰라도 나는 괜찮구만. 그런데 젊을 때는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 요 정도 올라가는 것도 찌끔밖에 안 올라가고 또 회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 정도도 빨라지고 내려오는 속도는 뭐예요? 늦어지고 이래. 자, 어느 날 이제 누구누구 뭐 잔치가 있다고 해서 가서 짜고 몇 개 먹고 기름기도 많이 먹고 거기서 누가 또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서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132에서 올라가서 드디어 140 뭐예요? 3이 되었다. 그러면서 밑에 것도 좀 심장도 굳어져 가지고 싸우니까 85가 됐다. 이러면 이제 아, 이 143이 다 됐어. 그런데 밑에 거 보니까 90도 안 됐으니까 아직도 고혈압 환자는 뭐예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 기분 풀어.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정상이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30, 40, 50을 가면서 자기는 절대로 고혈압 환자가 되지 뭐요? 않을 것으로. 왜? 또 올라갔다가는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라가는 거는 옛날보다 더 뭐요? 빨리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더 천천히 내려. 이래서 이제 50대에 들어가면은 아 이제 이것도 90 이상으로 올라가서 146에 90 이제 이렇게 된다겠죠. 이래서 이제 금방금방 내려오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저게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면 55세 정도 되면 정상으로 잘 내려오지를 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낫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다 삼겹살 먹어도 괜찮았고 짜고 몇 개 먹어도 괜찮았고 스트레스 받아도 뭐요? 괜찮았으니까 그런 것은 고혈압의 원인이 되지 뭐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도무지 원인이 뭔지를 뭐요? 모르겠으니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병명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원인이 없는 것이 뭐요? 아니었다. 본래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있던 원인이 점점 강화되고 회복이 점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하. 그렇다면은 그러면 본태에서 이 그러니까 이 원인을 이해를 못하면은 혈압을 낮게 할 수가 뭐요? 없지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억지로 우리 몸에 작용해가지고 심장이 피를 세게 뿜지를 뭐요? 못하도록 해주는 약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죠. 뭐. 왜?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결코 낮지를 뭐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으란 거예요. 절대로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먹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이런 무식한 얘기는 아니고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낮지 않으니까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그 원인을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서 제거해버린다면은 혈압은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내려가고 정상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혈압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충분히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올라가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회복이 뭐예요? 잘 안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69세 생일을 엊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 혈압을 딱 재보면은 118에 76 뭐 그래요. 청년 혈압이야.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저는 혈압이 아주 좋죠.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회복도 뭐예요? 빨리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자 혈압이 아까 제가 기억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해주는 직접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주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에요? 그게 모세 혈관입니다. 모세 혈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큰 혈관에 모세 혈관 말고 큰 혈관에 모세 혈관에는 동맥경화라는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는 현상은 큰 혈관에만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큰 혈관, 중소혈관에 일어나지 모세혈관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동맥경화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혈관은 조사해보면 깨끗해.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돼요. 이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큰 혈관처럼 한번 생겨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세혈관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모세혈관의 분포가 쫙 퍼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잘 퍼졌던 모세혈관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축소해 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모세혈관은 필요하면은
형성이 잘 되고 필요 없으면 뭐예요? 쫙 오므로 들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소혈관입니다. 혈관은 이 층이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고 3층인데 이 중소혈관의 이 혈관 벽에도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모세혈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모세혈관이 망가져버리고 이 모세혈관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혈관 벽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혈관 벽이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약해져요. 약해져가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약해지면은 여러분 혈압이 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약해진 부분에 일어날까요? 뿔룩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맥에 뿔룩하고 올라온 거 있는 거를 뭐라 부르게? 여러분 정맥에 뿔룩하게 올라온 걸 뭐라 그래요? 정맥류, 하지 정맥류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정맥류. 이건 이제 동맥에 뿔룩하고 올라온 것도 그것도 동맥류라 그럽니다. 동맥류. 그래서 이 동맥류가 이 뇌에 잘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동맥류. 뇌동맥류가 있으면 이거 아주 심각해. 왜요?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해? 뭐 다른 데서 터지면 뭐 좀 별론데 뇌동맥류가 터지면 출혈이 조금만 돼도 큰 문제거든. 그래서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자꾸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다른 데 또 생기고 하죠. 그래서 뇌동맥류는 옛날에는 참 우리가 현대의학이 참 무식했었습니다. 그 뇌동맥류는 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야. 요새는 부모들은 까득도 없는데 깨끗한데 본인은 뇌동맥류가 생겨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혈관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퍼져나가고 모세혈관을 통하여 적혈구가 잘 산소 배달을 잘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혈액 순환이 뭐예요? 잘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화가 났다, 꼭 참고 있다, 미워 죽겠다. 그러면 손발이 어떻게 돼요? 손발이 처지죠. 그 왜 그래요? 모세혈관이 쫙 수축해 버려. 아시겠어? 예, 네. 수축해. 저도 이렇게 저는 강의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열심히 들어주시면은 저도 신나서 이 마음속으로 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꼭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럼 김새 안 새? 김새고 또 이게 얘기를 해도 이 소통이 뭐예요? 잘 안 될 때는 이게 자꾸 내면적으로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 한 시간 반쯤 하고 나면 손발이 차져요. 그때 악수하면 뭐 박사님 손이 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 하면은 손이 안 차지죠. 모세혈관 수치. 그래서 항상 긴장된 마음, 굳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세혈관들이 쫙 축소해요. 모세혈관이 자꾸 축소하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되지를 뭐요? 않겠죠? 그럼 혈압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혈압 올라갑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몸 속에 피가 약 5000cc가 있습니다. 5000cc가 있는데, 5000cc, 5리터죠. 그렇죠. 5리터가 있는데, 우리 몸에 이 피는 혈관에 있죠. 그렇죠? 피가 지금 다 혈관에 있는데, 대중소혈관에다가 모세혈관 딱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피를 스탑! 바로 그 자리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피 양을 측정해 보면, 대중소혈관에 피가 많이 있겠습니까? 모세혈관에 피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데, 한순간에 스탑! 해가지고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보면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이런 데 있는 자동차 대수보다 어디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많아요? 일반 도로가 바로 모세혈관이요. 그렇죠. 고속도로 이런 거는 중요한 도로지만은 이동에만 중요하지, 고속도로에서 뭐 여러분 볼일 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볼일 보는 거는 뭐 그 볼일밖에 없죠. 뭐 고속도로에 은행도 없고 뭐 슈퍼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자질구레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은 다 일반 도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 모세혈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사용을 안 하면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이 5000cc 중에 있는 피가 80%입니다. 80%면 몇 cc요? 4000cc. 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만약 모세혈관이 쫙 줄어든다면 혈압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혈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70이 다 됐어도 혈압이, 10대 청소년 혈압이 있는 이유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잘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이. 예.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니까 저는 4000cc는 항상 모세혈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구가 지금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쫙 줄어들어. 그러면서 혈압이 어떻게 해요? 쫙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잘 우리 여러분의 몸에 분포해 있어야만 여러분 몸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모세혈관, 혈관이 하는 것은 영양소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산소 공급이 중요해요.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만 여러분의 세포들이 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아파요. 네.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세가 아파. 고리띵하게 아프다는 것은
뇌로 산소 공급이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먹고 나면 뭐가 띵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돼요? 아유 왜 이렇게 결리지? 아유 왜 이렇게 찌부듯하지? 왜 이렇게 뻑적지근하지? 이런 괴상한 표현들 있잖아요. 뭐 찌부듯하다, 뻑적지근하다, 뭐 또 뭐예요? 응? 네? 나른하다, 뭐 또 우리우리하다, 뭐 뭐 이상한 그것들이 전부 그것들의 90%는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생기는 이상한 현상. 아무리 뻑적지근해도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다 정상이지. 왜 그것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모세혈관 나타나지를 뭐요?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다. 한국 여자들 허리 많이 아파요. 한국 여자들 평생 허리 타령이야. 아고 아고 어. 이런 건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허리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프게?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주로 엑스레이는 뭐 찍어요? 뼈 찍어요. 뼈. 뼈에는 이상이 뭐예요? 없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허리가 아파. 엑스레이 찍어봐도 이상 없대. 뭐 이래서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아픈지. 그게 뭐냐. 근육이 아픈 거예요.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봐도 이 허리 근육. 여기 한가운데 여러분 척추뼈 있죠? 양쪽에 뭐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양쪽에 근육.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무슨 근육인지 아세요? 왜냐면 이 척추뼈를 탁 받쳐주기 위해서 이 양쪽에 기둥 근육이 탁 있습니다. 여기 양쪽 여기에 붙어가지고 쫙 내려가면서 이 골반뼈에 붙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아주 센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어 있을 때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이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근육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리워하시는 등심이라고 그럽니다. 등심. 그래서 등심 근육이 쫙 있고 주로 허리 아프다는 건 등심 근육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둥 두 개만 가지고 이 척추를 받치기가 조금 힘드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또 기둥이 두 개 있어요. 그거를 안심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좋아해요? 안심. 그래서 이 기둥 네 개가 근육 기둥 네 개가 이 여러분 척추를 탁 바로 받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항상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괜찮다가 기분 나쁜 날, 기분 잡치는 날 있죠. 그런데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뭐 무거운 것도 안 들었는데 기분 잡치면 허리가 쩍쩍하게. 우리 한국 여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의사 생활을 미국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 미국 여자들은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만 오면 뭐 친척이고 뭐 누구건 다 하고 허리가 아파. 뭐 허리가 안 좋다. 허리 안 좋다는 말 항상 들어. 그 왜 그럴까? 미국서는 여자들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뭐 허리가 이래서 한다. 그 이상하다. 무슨 문제일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답이 없었는데 최근에서 답이 나왔어. 그리고 이 한국에 오면 찜질방이라는 게 많아. 네. 여러분 미국 사람은 찜질방에 넣어놓으면 막 난리 난다. 막 죽는다고 난리요. 네. 미국서 우리 교포 사회에서 찜질방을 하겠다고 이제 그 건축 허가서를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설교도 하고 뭐 목적하고 쭉 보는 미국 사람들 막 깜짝 놀라서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 너희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당자를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견학을 시켰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탁 누워서 안 죽거든. 잠만 잘 자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 참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제 찜질방에 들어가면 왜 허리가 안 아프냐 하면은 막 덥게 열을 가하니까 찜질을 하니까 찜질하면 자연히 수축됐던 모세혈관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막 주물러라, 뭐 두들겨라, 뭐 온갖 주문을 다 하죠.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물러 주고 하는 게 수축되어 있던 모세혈관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몸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몸이 굳는다. 몸이 굳는다는 말은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굳는다는 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이래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거 막 땡기고 야단 나죠. 여기도 땡기고 여기도 땡기고 뭐 땡겨서. 그럼 저는 땡기는 거 하나도 없어. 왜요? 여기에 근육의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잘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룰 수 있어. 안 땡겨. 유연하잖아요. 유연. 그 모세혈관이 잘 퍼져 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시는 스트레칭이 뭐예요? 이 근육을 이렇게 땡겨줘야만 모세혈관들이 쫙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혈압이 없으셔도 이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그래서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를 하면은 안 늙는다니까요. 안 늙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잘 분포가 되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거기다가 건강식 하죠. 물 마시지요. 어떻게 혈압이 지고 무슨 제주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결국은 뭐예요? 만병. 만병통치야. 우리 몸에는 반드시 뉴스타트가 필요. 그게 무슨 병이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저한테 와서 이 병도 낫느냐 저 병도 낫느냐 뭐지. 생명파와 뉴스타트가 있는 곳에는 만병 뭐요? 통치만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암 낫는 법이나 뭐 당뇨 낫는 법이나 고혈압 낫는 병이나 무슨 병 낫는 병이든지 법이든지 뭐요 가는 길은 뉴스타트의 길.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뉴 망상 아리랑을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이 고혈압 같은 거는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거는 문제가 뭐예요?
없습니다. 예. 예. 저런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 오, 저.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